답답해서 온 거 맞아? 네, 일단 답답해서. 답답해서 온 게 맞아? 네. 진로 때문에? 진로도 있고. 응. 그거 말고는 없는 것 같아. 응. 진로 때문에 왔다 그러거든? 진로 때문에 왔는데, 네가 딱히 지금 이 사회생활을 할 때 있잖니? 네. 이, 뭐라 그러지? 인간 덕도 없고, 부모 덕도 크게 없는 데다가, 너는 기본적으로 이 성격 자체가, 어? 어디에 이렇게 크게 무리지어가지고 책임감을 느낀다든지 이러는 직업에는 못 끼어. 그런 군에는 못 낀다고. 그랬으니까 장사를 하든지 아니면 남 밑에 계속 있어야 되는 사주팔자인데 기운이 너무 약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뭔지 알아? 그릇은 그렇지를 않은데 사람 모양새가 좀 그렇다. 그릇은 큰데 포부가 크게 없어. 그러고 은둔형 외톨이도 아니고 자꾸 자기 박스를 만들어다가 어디에다가 파고들고 인간들 사이에 이 뭐라 그러지? 그러니까 리더십 같은 것도 크게 없어. 네. 네가. 네. 그러니까 자신감이 조금 떨어진다고 봐야겠지. 네. 근데 나이가 너무 어리다 보니까, 근데 이거를 개척하고 나가기가 조금 수월하지는 않을 것 같다. 내가 보고 싶어서 왔긴 왔나 본데, 어? 네. 좀 이렇게 편안하게 좀 웃을 수 없어? 궁금한 게 있으면 묻든지. 너무 얼어가지고 내가 무슨 얘기를 할 수가 없어. 진로 말고는 크게 네가 걱정거리나 이런 거는 없다 그래. 없는데 그 뭐라 그러지? 누구 좋아하는 여자가 있나 봐. 좋아하는 사람이. 뭔가 뭐랄까 그 아무튼 약간 속에 담고 있으면서 조금 이렇게 애지중지 키워가야 되는 그런 어? 아리 같은 거를, 마음아리 같은 거를 조금 해야 된다 그러거든? 내 내후년 수대도 아직은 뭔지 여자친구나 막 이런 수는 크게 보이지는 않고, 진로에 대한 걱정이 있을 때 조금 너는 내년 수, 너는 성격이 문제인 것 같아. 약간. 성격은 어릴 때부터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고치고 싶었는데 그 모든 병원 그 심리 쪽 이런 게 좀 힘들었지. 그 제가 그 학교에서도 조용한 편이었으니까 친구들 끼지를 못하니까 그냥 이런 것도 왕따도 많이 당했었고 그 하다 보니까 약간 좀 작아진 면이 있긴 있는데 약간 군대 이후에 약간 조금 이제 조금 올린다고 해야 되나, 올리니까 이제 약간 그러니까 올리긴 하는데 그렇게 좀 제가 좀 사람에 대해서 들어가지는 못해. 그치? 사람에 대해서 좀 트라우마나 상처가 좀 있어 놓으니까. 그치? 네. 근데 그 안으로 중심으로 들어가지를 못하면 니는 크게 부모 덕이 있으면서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왔는 자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서 친구 지간이나 이런 왕따나, 그러니까 성격이 문제인 거야 항상. 사람은 어디에 있더라도, 네, 사회생활을 하더라도, 가정을 일구더라도, 아니면 여자친구를 만나더라도 그 성격이 문제거든? 항상? 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좀 마음을 좀 이렇게 달래 쓸 필요가 있어. 그래서 우는 것도 거의 없는 정도니까. 태어나서 딱 세 번 정도. 그러니까 약간 뭐라 해야 되나, 그 회사 다닐 때도 좀 뭐라 좀 그 얼굴을 보면 약간 기복이 없다고 해야 되나. 약간 슬플 때나 기쁠 때나 희노애락이 없다고. 네, 그게 듣고 나서부터 어릴 때부터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지 약간 그 치료도 받고 해보니까 또 안 되니까 그 포기하게 되고 하니까 좀 약간 뭐 포기하게 된 것 같아요. 그냥 지내다 보면 뭐 그 나아지겠지 이런 생각들 하다 보니까 뭐 지금까지 오는데. 근데 나이가 그런 거 치고는 그러면은 너무 많이 먹은 게 되잖아. 그치? 너무 허송세월을 하게 되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걸 수도 있는 거야. 근데 선생님 봤을 때는
사주팔자에도 크게 지장이 없고 인간의 본대 성향 자체도 성격 자체도 크게 모나거나 나쁘지 않거든. 그만하면 인물도 괜찮고. 네. 그랬는데 이렇게 마음이 병이 있어 놓고만 이제 이러면은 앞으로 치고 나가기가 힘들지. 그리고 부모 덕이 없다고 말했는데 그게 어떤 뜻이에요? 부모가 그러니까 자손이 태어나가지고 자라나면서 지금 이때까지 이날 이때까지는 아직은 부모가 봉양을 너를 해야 되고 무심양면으로 너를 돌봐야 되고 그지 봉양해야 되고 아플까봐 다칠까봐 옷 씻어가면서 따뜻한 밥 먹여가면서 사랑을 주어가지고 너를 키워야 되지 그지? 그게 기본적인 부모의 조건이잖아. 근데 너는 그러지를 크게 못했어. 그리고 이게 그러니까 무당집에 왔으니까 무당적인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내가 봤을 때는 이모로서 조카한테 이야기를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아. 네. 그러니까 이 성격의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진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답은 정해져 있고 답은 내가 얘기해 준 것 같아. 네. 그랬으니까 그래 나중에 한 번 더 오든지 네. 뭐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 궁금한 거. 그 만약에 그게 부모가 만약에 그 돌아가신 상황이었는데 그 기복이 없으면 그게 어떤 사주에서 어떤 뜻이에요? 돌아가셨다고? 그 한 명이 안 돌아가셨다고? 한 명이 돌아가셨는데 그 사주 성향상 그 아니지. 사주 성향상의 문제에 기복이다? 아니면 팔랑이다? 이렇게까지는 얘기할 수는 없어. 근데 한쪽에 이제 부모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양쪽에서 이제 물을 주어가지고 길러내지를 못하다 보니까 한쪽이 사랑을 못 받고 자라다 보니까 이제 너 같은 이런 현상도 나타날 수 있는데 엄마가 혼자라고 아빠가 혼자라고 해가지고 전부 다 그런 거는 아니야. 잘 크는 애들은 잘 크거든. 근데 아닌 애들은 아닐 수도 있는데 네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지는 내가 알겠는데 너는 그런 쪽으로 사주팔자가 세가지고 이쪽으로 크게 당겨지거나 이러는 거는 아니야. 그랬으니까 걱정 안 했으면 좋겠고 뭐 부모가 조상이 뭐 치고 들어온다 어쩐다 나이가 너무 어리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할 상황은 아니야. 나이가 너무 어려. 나이라도 좀 있고 세월이라도 묵어가지고 뭐 40, 50이나 돼야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풀어나갈 수 있겠지만 크게 지금 너 먹고 사는 것도 힘든 데다가 진로에 대한 걱정이 굉장히 많고 성격도 이러는데 무슨 그런 얘기를 하겠어? 이따 밖에 나가서 좀 기다리면 청소님 봐놓고 나중에 또 얘기하든지.